자,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지난 시간에서 출석 쪽지 예, 질문들을 또 역시 여러 번 좋은 질문들을 많이 봤는데 일일이 다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자니 이제 또 진도가 문제가 되고 뭐 몇 개는 뽑아서 답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기다가 그 답을 듣기를 답을 저한테서 받기를 원하시면은 거기다가 물론 그 연락처들이 업데이트가 다 돼 있으면 제가 가서 출석 그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고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또는 문자를 보낸다든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거기다가 뭐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편리한 방법으로 문자로 받기를 원하시면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면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 질문 하나 중에 이 막단백질 여기가 뭐 이쪽이 소수성이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든가 또는 이게 소수성이 되면은 이쪽 부분은 예를 들어 여기는 친수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막의 끝부분 껍질 부분은 친수성인 그 파스페이트가 있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게 접힐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단백질 접힐 때 그냥 자연적으로 이들을 수용액 속에서 단백질을 접히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 전부 이렇게 구부러들겠지. 수용액상이니까 무조건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물과 접촉을 피하려고 이렇게 웅크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수성 인터액션이라는 걸 우리가 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친수성 부분은 지가 일단 밖으로 노출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친수성 부분이 노출돼서 자기들이 이제 오빠 구실을 하면서 물들하고 이렇게 막 콘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막 내재성 단백질들의 특징은 보통 일반적인 단백질이 그런데 접힐 때 이 소수성 부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밖으로 친수성 부분들이 노출이 돼 있는데 이들은 접힐 때 희한하게도 일단 이 얘네들이 노출되도록 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단백질 접힘이 좀 더 이제 세포생물학 쪽에 들어가서 좀 더 고도 약간 어드밴스 레벨에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그냥 ER 부분에 들어가서 박혀있기 때문에 접힐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당연히 친수성이고 그 단백질들에 노출된 부분 그러니까 이 겉부분은 이렇게 이 친수성인 막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고 이 중심부에 이렇게 박혀버리게 되는 이 부분만 그 원래는 웬만한 일반적인 단백질들은 이게 이렇게 밖으로 노출이 안 되지만 이들은 밖으로 노출이 됨으로써 이 막에 있는 이 부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물리적인 피지컬 컨택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잘 확실치 않다 써주세요. 아직 네가 말을 네가 설명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글로 적어봐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메일로 다시 제가 말한 건 뭐냐면요 하고 유유유 하면서 이렇게 적어드리니까 또 이제 GMP 단백질에 이렇게 퓨전 시키는 거 이거 잘 모르겠다 아직 확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 수준에서 이렇게 붙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유전 공학적인 측면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유전자가 결국 유전자의 이 염기 서열이 단백질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다는 걸 착안을 해서 이 유전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유전자 요것을 DNA를 딱 띄어내 가지고서 요 앞부분에다가 이 GFP 유구 유전자 그거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유전자를 같이 중간에.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태고 쪽부터 이 둘이 마치 샴쌍둥이처럼 같이 있었던 듯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그려주고 재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세포 안에다가 이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세포는 뭐가 뭔지 모르지. 구분을 못하지. 그냥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유전자로 인식을 하고 세포는 그대로 이거 RNA 그대로 이만한 사이즈의 RNA를 만들고 그 RNA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 단백질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GFP를 원래는 요 단백질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단백질이 원래 가는 그 자리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것을 접합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유전 뭐 그걸 실제로 자기가 해봐야 이제 감이 오는 거니까 좀 더 관심이 있으면 2-3학년 4학년 올라가서 실험실 가서 인턴 하시면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럼 얼마든지 그 쉽게 이러한 재조합 유전자를 만들고 세균에나 최소한 세균에다가 감염시켜서 그 단백질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그런 것이고 또 뭐 없나? 이거 DNA가 원래 음이온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단백질들이 가서 다닥다닥 붙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세균의 DNA는 그러한 단백질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세균 단백질은 전기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디스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세균도 그런 거 있다니까. 세균도 그런 식으로 물론 이 진핵세포의 DNA처럼 아주 길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중성화시키고 이렇게 커버하는 게 좀 적어도 되지만 세균도 그런 식으로 이런 이 포지티브 양이온을 띠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여러 이유로 가서 DNA에 가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요즘에 와서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 옛날에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던 시절에 에이 세균이 무슨 히스톤이 있어 없지 알았어 그럼 얘네들은 그냥 완전히 네이킷 DNA라고 그냥 막 폄하를 했었는데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세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왜 세균과 진핵세포의 DNA 단백질 수가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라고 누군가 물었어요. 좋은 질문이죠. 왜 세균의 단백질은 개수가 작고 진핵세포의 단백질은 개수가 많았다. 그것의 가장 큰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유전자. 유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궁극적으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전체 휴먼 게놈 프로젝트 게놈 진짜 그 게놈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딱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의 유전자는 한 2만 3천 개쯤 되더라. 오, 오케이. 그러면 대장균의 유전자는 몇 개나 될까? 천 개? 천 개에서 2천 개? 해갱의 정도의 수준이니까 단백질의 개수에서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유전자의 개수가 결국 단백질의 개수를 공식적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좋은 지적.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군가가 또 이건 아주 또 기가 막힌 이게 그렇다면은 이런 건가요? 하면서 여기가 5방향이고 여기가 DNA가 3방향이고 그러면 만들어지는 이 RNA들은 이게 5방향이고 이게 3방향이고 이게 5방향이고 3방향이고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예 정확한 얘기예요. 아주. 이게 사실 이 그림 단면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의전 시험에 이걸 그대로 딱 놓고 이 방향을 지적을 하라고 나온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의전 준비하시나 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DNA와 RNA 또는 DNA, DNA는 전부 서로 역평행이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길수록 이 RNA 길이가 길수록 이쪽이 RNA가 지금 만들어지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좀 늦게 보내고 얘는 일찍 왔기 때문에 훨씬 그만큼 더 길이가 길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이 RNA가 만들어진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RNA는 언제나 DNA가 됐든 RNA가 됐든 언제나 이게 합성이 되는 순서는 5에서 3방향으로 다니니까 그래. 그럼 이게 5에서 3방향이다. 그렇다면 DNA는 거꾸로 서 있어야 되니까 이게 5고 이게 3방향이다 라고 여기 딱 집어내라는 얘기인데 그걸 또 질문을 해주시네. 세상에. 그 수업 중에 딱 한번 보고 그렇게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저같이 비전공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유유하고 질문을 적어주신 분도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업 내용만에서만 시험이 나갈 테니까 책조차도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은 책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업하고 시험은 그런 식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열심히만 하면은 다 잘 볼 수 있을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고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좀 전에요. 네. 이거? 네. 네. 그 DNA 부분에서 밑에가 뭐 다시 되는 거 같아요. 여기가 오? 네. 여기가 오면은 RNA가 지금 RNA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합성이 되고 있다는 건 이해를 하시죠? 네.
그죠? RNA가 합성이 되는 방향은 그러면 이게 5방향이고 이게 3방향이겠죠? RNA가? 그럼 RNA와 DNA를 둘이 나란히 놓고 본다면 지금 RNA가 이렇게 옆으로 찍고 삐죽이 나온 거지만 RNA를 그대로 내리면 RNA 방향은 2방향인데 그럼 RNA가 이게 5방향이고 이게 3방향이란 얘기죠. 그죠? 안 보여나죠? 그러니까 RNA가 지금 이 RNA의 길이로 봐서 RNA가 이쪽이 훨씬 더 기니까 RNA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건 확인됐죠. 그러면 RNA가 이렇게 가니까 RNA의 방향은 이게 5방향, 그래서 이게 3방향이죠. 무엇이든지 핵산이 합성이 되는 순서는 5에서 3방향으로 진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향. 그러면 RNA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DNA는 이 방향으로 지금 늘어져 있다는 얘기죠. 왜? 서로 거꾸로 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을 시키자는 상당히 공모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업 내용을 조금 줄여서 시험을 간편하게 해보자 라는 거기에 나도 못 모르고 이렇게 하고 동참을 해가지고 마치 아 뭐가 좋은 질문이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오늘로 여기서 다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써주세요 연락처를. 자 이거 이게 왜 30에다가 50을 더하면 80이 되어야 되는데 왜 70밖에 안 되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 6K도 40에서 60 더하면 100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왜 80밖에 안 되느냐 S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실험적으로 한 거예요. 산술적으로 이거 30, 50 이 숫자를 30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얻은 30이야 네가 이거 네가 무슨 뭐 질량 분석해서 이게 30이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따로 띄워놓고 연신분리기를 돌렸더니 어떤 위치에 딱 자기가 정지를 한 거예요. 이 질량에 따라서. 그죠? 어떤 위치? 30 정도 위치, 우리가 지금 임의로 결정한 요 30이라는 위치에 얘는 딱 멈추고 얘는 훨씬 더 무거우니까 더 밑에 내려와서 50 위치에 멈췄어. 알았어. 그래서 얘네들 이름을 30S, 얘네들은 50S 이렇게 불렀어. 아, 참. 제가 이 스타일러스를 지난주에 잃어버려가지고서 뭐 수업시간 어디선가 쓰다가 잃어버려서 가뜩이나 글씨를 못 쓰는데 손가락으로 지금 그래. 그런데 그러면 두 개를 30, 50을 합쳤어. 그리고 돌려보자. 그러면 그냥 숫자적으로 30에다 50을 더했으니까 80 나와야 돼. 그런데 멈추는 거 보니까 어디서 멈추냐면 얘네들은 70에서 멈추나요? 이 얘기는 결국 그냥 직선 대응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두 개를 했을 때 산술적으로 직선 대응성 요거를 더하면 요걸 산술적으로 해서 그대로 80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에서는 이것을 두 개를 합치면 얘네들이 조금 더 짜부가 되겠지 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합쳤을 때 조금 더 아우 더 밀착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이 원심 분리기 돌릴 때 조금 더 위쪽에 이렇게 살짝 가볍게 뜰 수도 있겠지.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그래서 이것이 아 우리가 매주할 때 바로 그 70이라는 위치에는 정지를 하는구나. 그럼 얘네들은 두 개를 합하면 70S라고 부르자. 40과 60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따로 띄워놓고 이렇게 원심 분리기를 돌렸더니 40이라는 그 위치에 60이라는 위치에 각각 이렇게 정지를 했는데 두 개를 붙여서 원심불기를 돌렸더니 100이라는 위치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더니 그보다 조금 더 위에 80 위치에 뜬 나오네? 응? 알았어. 그게 니들의 성질이구나. 하는 그 정도. 오케이. 자, 그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DNA 원핵 세포의 DNA가 원형인데 그게가 두 개가 이중 나선 구조가 돼 있는 구조가 잘 모르겠다. 바로 이거예요.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서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런 부분. 오케이, 뭐 자자. 또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고세균이 어째서 지질이 이렇게 이상하게 같이 막혀 있는 그 구조가 정확한 게 뭐냐? 우리도 잘 몰라요.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라고 나까지 거기다 집어넣을 건 아니지. 나는 아무 감히 거기 먹기는 고세균을 연구하시는 그쪽 그 분들이 지질이 참 희한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그림을 보여준 이거 그 계속 현재 연구 중.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로 넘어가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하면 일단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 이 비유가 정말 언제나 딱 어울릴 정도로
아니 이 우리 사회의 발전소처럼 모든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세포 안에서 ATP를 합성을 하는 장소가 여기뿐이냐라고 하면은 대답은 no지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말 다량의 에너지 ATP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질이 어딘지 알죠? 그 세포질에서도 약간의 ATP를 합성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선 지금 완전히 세발의 피인데, 특히 우리가 진핵세포라면. 근데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ATP를 쭉쭉쭉쭉 뽑아주니까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숨 못 쉬면 금방 죽어버리는 이유가, 그래서 숨을 못 쉬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바로 이 ATP를 합성할 때에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산소가 꼭 반드시 있어야만 이렇게 그 많은 양을 ATP를 합성할 수가 있는데, 그 산소 공급이 안 돼버리면 금방 죽어버리는 장소, ATP의 양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는 특히 그런 특별한 기관들,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그런 데가 금방 뭐 5분 내로 멎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육 같은 데야 조금 얘네들이 없어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개체가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뭐 양날의 칼처럼 이 산소를 그런 식으로 다루다 보니까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원래 묻게 마련이라고 누군가 옛날에 그런 소리를, 명언을 남기신 정치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활성산소라는 것이 산소의 대사작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활성산소라고 해서 산소가 원래 자기 자신이 전자를 뺏어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 자체에서. 그런데 뺏을 전자가 없으면 이거 완전 미쳐나더라다는 거죠. 전자 어디 있어. 그래서 아무 데서나 너 전자 있어? 내놔 하고 막 그냥 멀쩡하게 지나가던 선량한 시민을 전자를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막 미쳐나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산소를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집에 있어서 주는 밥 먹지 않고 밖에 나와가지고서 아무 전자나 그냥 막 뺏어가지고 하려는 그 산소. 이것이 그러면 활성산소가 거기서 활기를 치게 되면은 막이, 특히 막 구조가 이제 파괴가 되어버린 거고 찔찔 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세포 노화가, 이거 뭐야, 이거 새네? 하고 우리가 금방 알아채리고서 노화 과정이 그냥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기관이면서 동시에 또 아주 우리의 이 늙음과 또 세포 사멸이라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죽어버리자 그러고 세포가 자기 자살 폐쇄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신호가 나가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막으로 돼 있는데, 사실 희한한 게 이 외막은 이렇게 스무드하게 동그랗게 돼 있는 이 외막은 그 화학적인 구성상 알아보니까 그 지금 있는 고세균의 세포막하고 정말 많이 비슷하다. 그리고 내막은 그냥 일반적인 아마 박테리아 세균의 이 막하고 좀 성분이 비슷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의 근원이 어딘지를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하나의 또 하나의 입증 요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막과 외막 사이의 이 틈. 여기서는 이거 막사의 공간이라고 턱에 나와 있고, 그걸 굳이 막사의 공간이라고 표현을 할까?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하는 이 공간이 아주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작은 틈새의 좁은 틈새에서 아주 특이적인,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특이적인 대사 활동을 거기서만 수행을 하게도록 놔두면서, 사실 그게 열쇠예요. 그게 바로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다량의 ATP를 마구 생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내막과 외막 사이에 왜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냐? 몰라. 원래 왜 두 겹으로 되어 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그 두 겹으로 생긴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희한한 획기적인 대사작용이 거기서부터 온다라는 점. 그래서 이 안쪽은 우리는 저 매트릭스 기질이라고, 이 완전 내막 안에 사이의 공간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질 안에는 그들만의 DNA와 리보솜이 따로 있다는 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 안쪽의 스페이스는 자기 자체의 DNA, 원형 DNA. 원형 DNA가 이 원핵 세포의 DNA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핵 세포 안에 있는 이 기관인데 원핵 세포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있어요, 보통. 예, 엑스트라로 갖고 온 모양인데. 그리고 리보솜도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합성을 생산하는 리보솜이 따로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리보솜이 저쪽 세포질에서 수입돼 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홈메이드 리보솜인데 이게 70S네 성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지금 자기의 DNA와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기구인 리보솜이 완전히 저 세균 그 근원이 세균에서 온 것이라는 얘기죠. 거의 희한한 문제네. 하고 그 얘기는 무엇인가? 이들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주 시사를 하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것에 착안을 해가지고서 이 사실에. 아, 그 전에. 그 다음에 DNA 자체가 원형 DNA이면서 이들 DNA는, 미토콘드리아는 DNA는 우리가 해플로이드 지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야? 해플로이드는 뭐고 디플로이드는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반수체.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가면 확실하게 우리가 반수체 2배체 이것을 구분을 정말로 할 수 있어야 이 수업이 끝나고 이 학기의 강의가 끝나고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지금 처음으로 만약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반수체, 해플로이드 반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거 세포가 만약에 디플로이드라고 하는 반수체가 아닌 2배체, 반수체가 아닌 2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디플로이드를. 제대로 쓰네, 글씨. 아,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게 사람의 염색체를 일단 줄을 세워놓고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서 세포에서 또 분리를 해서 쫙 나열을 해놓고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끊었지. 이제 20번까지만 가다가 지루해서. 원래 22번까지 가고 X 염색체 또는 Y 염색체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쫙 세운 건데 지금 이게 1, 2, 3, 4 이렇게 똑같은 번호대로 세워놓은 것이 같은 염색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번 염색체 보세요. 지금. 1번 염색체라고 지금 서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 분리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두 개가 그죠? 따로따로. 근데 두 개가 있네. 우리 세포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피부 또는 뭐 간 또는 뇌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세포에서 그걸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염색체를 분리해서 딱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일 거다. 각각의 우리 세포 안에는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부르고 명명 지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염색체들이 각각, 개별적인 염색체들이 각각 쌍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씩 더 있는 거죠. 1번 염색체는 우리 두 개가 있고, 2번 염색체 두 개가 있고. 이게 왜들 왜 다 두 개씩 갖고 있지? 바이원 제론이네, 이거. 예? 예? 어디서, 왜 바이원, 세일할 때 샀나 보죠? 바이원 제론으로. 어디서 비 바이원 계란의 이 근원이 왔습니까? 수정이 됐을 때 우리가 수정이 돼갖고 그 수정된 세포로서부터 계속 분열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수정이 되는 순간 그 염색체 중에 반은 그러니까 1번 염색체 중에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았고 그 1번 염색체 중에 또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그 생식세포라고 하는 이 스펀과 에그라고 하는 정자와 난자 세포들은 이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해야 됩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던 두 개씩 벌로 쌍으로 가지고 있던 전체의 유전체를 우리는 우리의 생식을 위해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반으로 딱 잘라서 잘 반으로 자를 때 1번이 혹시 두 개가 들어가고 2번이 빼먹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벌이면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반으로 딱 자르는데 모든 염색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1번 중에서 하나만 고르고 2번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빼고 3번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으로 줄여서 반으로 줄여서 이것을 난자를 만들거나 정자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나중에 그 둘이 다시 합쳐졌을 때 그대로 원상태의 이 소위 말하는 유전체를 그대로 원상 복구를 하게 됩니다. 과정이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세포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2배체의 상태로 있는 것이고 페어로 가지고 있고 해플로이드 셀이라는 얘기 반수체라는 얘기는 이 일반적인 다세포 생물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식에 관련하는 그런 세포들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반으로 이미 줄여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진핵세포의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식 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유성생식을 통해가지고 언제나 불펴나가는 진핵세포, 대부분의 진핵세포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2배체의 유전체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원핵세포는 이게 없는 거지. 원핵세포는 언제나 그냥 심플하게 옛날부터 계속 이 단순 무식하게 계속 분열, 복제 분열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성생식으로 복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은 요거 딱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복제하고 또 분열하고 또, 왜냐면 서로 합칠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원핵세포의 유전체는 이 단수체다라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미토콘드리아도 가서 딱 봤더니, 아니 세상에 얘네들은 전부 크로모솜이 두세 개 있어요. 그들도 염색체가. 하지만 그 두세 개가 전부 다 똑같이 반수체이지, 예? 무슨 뭐 똑같은 크로모솜이 똑같은 파트 이렇게 해서 쌍으로 이렇게 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진원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사진은 지금 반수체일까 이배체의 사진일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배체? 반수체. 반수체도 있고 이배체도 있네. 누구한테 내가 이걸 줄까? 반수체예요. 왜? 1번 하나인데 이거 두 개로 있는 이유는 DNA 복제 후에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아까 이 사진은 복제 전에, DNA 복제 전에 이것을 2배체고 반수체 각각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 반수체를 예를 들어서 이 반수체 요 세포를 DNA 복제 후에 다시 그대로 사진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각의 중심에 이렇게 자기의 카피가 그대로 복제가 돼서 달랑달랑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생식, 나는 유성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똑똑 끊어내는 거면, 그러면 그대로 다시 원상태로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뭐 필요 없고. 자, 이런 그대 있으면 혹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적어주세요.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잘 몰라도 되는 얘기, 나중에 가면 훨씬 더 잘 알게 될 얘기지만, 막 미토콘드리아 얘기하는 김에 얼핏 다시 한번 찔러보는 거지. 왜? 진도 늦추려고. 자, 그래서 왜 이것을 하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반수체 유전체는 소위 말하는 recombination이라는, 한국말로 재조합이라는 현상이 없어요. 자기들 다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색체가 1번 염색체끼리라도 어머니한테 받은 1번 염색체와 아버지한테 받은 염색체가 살짝 다르거든, 서로. 서로 다른 개인들한테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 돌연변이 양상도 다를 것이고 해서, 같은 염색체이지만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같은 염색체이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어떤 염기서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혼자 스스로 있었던 반수체에서는 그럴 일이 없는데, 여기서 재조합이 무엇이냐 하면은, 재조합 그림을 안 냈나 내가? 왜 재조합 그림을 안 냈을까? 바보같이. 아, 여기 있네. 재조합 그림. 이렇게 이 두 개가 유성생식을 하려고 이렇게 서로 딱, 서로 줄을 서울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중간에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교환을, 물돌 교환을 해가지고, 염색체가 원래 있던 그 두 염색체 간의 물질이 이렇게 색깔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변하듯이 서로 약간의 이 물질을 서로 교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생식세포를 만들면서 이렇게 흩어지니까 마치 우리 좀 화토 치다가 피 섞듯이 돌려서 한번 딱 섞고 나서 이렇게 돌려버리는 것처럼 이 재조합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염색체가. 이 두 개의 똑같은 염색체 쌍이 있다는 그 기여가 둘 간에 서로의 그 재조합을 딱 한 다음에 섞은 다음에 이렇게 서로 분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언제나 이 우리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런 재조합, 이런 식의 재조합은 언제나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반수체인 미토콘드리아 DNA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약 어떤 염기서열이 변했다라는 얘기는 오로지 이것의 근원은 돌연변이에 의해서만 일어났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가 참 편하다는 얘기. 미토콘드리아만,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를, 특히 여자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여자들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오리진을 했느냐, 그들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느냐를 보고 싶으면 미토콘드리아 DNA를 전부 각각 추출해서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이들은 훨씬 더 가깝다. 예를 들어서 저쪽 지역에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들 그룹과 저쪽 일본에 살고 있는 여성들 그룹과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이렇게 염기서열을 딱 비교를 해서 얼마나 가까운지, 이들이 혹시 저 북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훨씬 더 가깝고 또는 뭔지, 그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교할 때 훨씬 더 정확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만약에 서로 이 DNA들이 서로 아까 그 이베처처럼 막 폐가 섞여가지고 있으면 염기서열을 비교를 할 때 그것들을 감안을 하고 곤란하잖아. 어떤 식으로 폐가 섞였는지 참 곤란해지는데,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염기서열의 차이는 오로지 이 돌연변이니까 그대로 첫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첫 장에서 DNA 염기서열의 변화는 그대로 직선적으로 이 그들의 유전적인 연관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돌연변이가 랜덤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언제나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전자는 전혀 감안을 안 하고 여성들끼리를 이렇게 비교하기가 참 좋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이토콘드리아 이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원을 얘기를 할 때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찾아서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근원 사람들의 어디서부터 근원을 했느냐 밝혀보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밝혀졌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몇 일부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할 때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샘플을 비교를 해서 결론을 이렇게 치고요. 남자 파퓰레이션을 구분하려면 뭘 가지고 할까? 여긴 안 나왔지만 대신에 Y 염색체를 가지고 똑같이 하면 돼요. Y 염색체는 여자는 안 들어있고 Y 염색체도 비슷한 이유로 재조합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남성들의 그런 오리진을 이렇게 할 때는 또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염록체는 식물에서만 존재하는 거 알고, 염록소 식물에서 이 염록체를 안에서 특별한 이 대사작용인 광합성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이 염록소라고 하는 이 색소체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전자를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막 갑자기 흥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염록소라고 하는 화학 물질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염록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염록체의 구조는 이것이 다 희한한 게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으면서 마치 미토콘드리아의 그 내막과 외막처럼 그와 같은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안의 세부적인 구조는 조금 이렇게 다르지만, 명칭과 구조는 다르지만, 그 명칭은 광합성 할 때 사실 들여다보기로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명칭을 하나씩 외운다는 것이 무슨 큰 대수가 있으랴. 그래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내막과 외막으로 또 역시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역시 미토콘드리아처럼 여기도 내막과 외막 사이의 그 공간,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 공간에서 그 마법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아이고야 똑같은 짐 자체 원형 DNA와 70S 리보솜을 그대로 미토콘드리아처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똑같은 친구들이라는 얘기죠. 다만 한 가지 이들은 색깔이 그린색이라는 것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분 딱 분석을 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운 것이 이 내부 공생 이론이라고 하는 엔도심바이오시스 시어리라고 하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가 원래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던 세균이었는데 고세균한테 잡아먹히게 됐다. 오케이. 잡아먹히는 고세균이 갑자기 게을러져가지고서 완전 분해시키지 않고 같이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해서 같이 살자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해피리 에버 애프터 해서 살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내부 공생 이론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을 이제 지지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가설인데,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보여준 그
이 데이터를 볼 때 어떠어떤 것들이 바로 그 내부 공생 이론을 그럴듯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하나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이중마학 역시 또 가능하지. 이중마학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밀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올 때 바깥에 원래 있던 막이 이렇게 쌓여지면서 원래 세균, 고세균, 세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잡아먹 아 뭐야 잡아먹을 때 커지네 갑자기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결국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결국 그래서 이 안으로 빨간 이 막과 파란 막이 이게 갖출 수 있는 이런 이중막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바깥 막은 마치 고세균의 그것과 비슷하고 하는 아 그게 하나의 입증은 이 안쪽의 막은 내막은 세균막하고 좀 비슷하고 하는 그런 얘기 하나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는 DNA와 그들의 DNA와 리보솜이 완전히 원핵 세포의 것이다 라는 얘기 이게 우리 진핵 세포의 내부에서 생겼다면 그대로 같이 진화를 해서 진핵 세포의 그것처럼 선형 DNA이고 그 다음에 리보솜도 80S 리보솜이라고 할 텐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거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얘기죠. 얘는 지금 그러려면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은 미토콘드리아와 이 염록체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두 번 있었다는 얘기지. 식물은. 그리고 동물은 불행하게도 염록체를 모실 기회는 없고 이 미토콘드리아만 그런 식으로 모셔가지고 같이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두 번이나 한 번도 어려운데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어려질 수가 있을까라고 회의가 들 수도 있겠지만 아, 두 번이나 열 번이면 어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판단은 누구 말 받다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이중막으로 구성된 세포에 있는 기관은 그 핵막도 물론 이중막이지만 핵막의 근원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단일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기관들인데 이것들이 전부 단체적으로 무엇을 구성하냐 하면은 마치 소위 말하는 내막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들이 전부 한통속이고 화학적으로 물질이 조면속보체, 무슨 활변속보체, 펠옥시전, 보일주체, 리소솜, 수송선화, 애플 것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다 세포막과 같은 세포막을 처음에 만들 때 어디서 그 물질을 얻을까? 골지나 이런 데서 이제 활면속포체, 조면속포체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세포막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하는 식으로 그들이 전부 다 한통속이며 이들을 특히 아까도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하면은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미토콘드리아 클로로, 그러니까 염록체 같은 것은 또 다른 어떤 이 상태에서 분리할 수 있고 핵과 핵막 같은 건 또 다른 상태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위치에서 한꺼번에 같이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의 비슷한 한통속.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는 이들을 내막계. 왜냐하면 세포 안에 어떤 또 하나의 막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막계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조면속포체라고 하는 이것이 왜 이름이 조면이냐, rough냐 하면은 이 리보솜들이 여기에 무슨 연유로 다다다다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뭐 이상한 깨알 같은 것들이 막 그 막 표면에 붙어있는 형상을 보고 이거 rough하죠 이렇게 해서 rough endoplasmic reticulum, reticulum이라는 것은 하나의 색을 reticulu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면속포체라고 했는데 보통 이것이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핵막이 있으면 핵막의 바깥쪽과 이 몇 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지점에서 조면속포체하고는 똑같이 같은 연결통으로 같이 막이 그냥 연속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로 핵과 따로 떨어져서 분리돼서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일이 없겠지. 같이 사실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들을 막에 이들 표면은 도대체 왜
리보솜들이 붙어있는 것일까? 거기서 리보솜들이 왜 붙어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리보솜들은 세포 안에서 리보솜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오로지 거기뿐이야? 라고 묻는다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저런 묶인 노예처럼 생활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리보솜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프리하게 세포질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굳이 거기다가 북에 이렇게 꼽혀가지고서 조면세포체 표면에 이렇게 붙어있는 리보솜들이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세포생물학 시간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유인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내 만들어낸 단백질들은 그 연유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전부 이 조면세포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두 가지 종류로 거기서 완전히 나눠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어떠한 단백질들은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그냥 태생적으로 조면세포체 위에 붙어있는 그런 리보솜들에 의해서만 번역이 시작되고 그들은 태생적으로 이미 운명적으로 조면세포체 안으로 꾸겨 넣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 안으로 이렇게 꾸겨 넣어지게 되는 그들은 마치 이 옛날에 좀 뭐냐 그 루트 보듯이 완전히 어디로 실려 보내지게 되는 운명이 처한 그런 단백질 그 안으로 꾸겨 넣어진 다음에 세포 밖으로 세포막에 이제 박혀 있는 그 알몬드 단백질들과 세포 바깥으로 완전히 쫓겨나 버리게 되는 그걸 우리는 분비라고 하죠. 시크리션 분비가 되는 모든 단백질은 사실 전부 다 글루가 보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또는 또 다른 것으로 경우에 이제 리소솜, 라이소솜으로 가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안을 전부 다 밀어넣게 되면 그 안으로 조면소포체 안으로 다 밀어넣어서 단백질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난리가 났겠지 왜 이래 밀지마 하면서 전부 다 끌어내려가지고 단백질들이 안에 들어와서 자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역시니까 좁은 공간 내에서 그 조면소포체 안에 막 안에 있는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일을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넓은 광활한 세포질 안에서 만약 그것들을 일일이 하려고 했다면 일이 보통 감당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전부 꾸겨 맞고 이 안에서 통제가 되는 것이죠. 너 말 잘 들으세요. 접어. 제대로 접어. 배출 들고. 그러면 꼼짝없이 접게 되는 거죠. 제대로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이거. 모든 세포 밖에서 보게 되는 단백질들이 제가 뭐라고 했죠? 당단백질이라고 그랬죠. 100% 제가 얘기한 거 개런티한데 그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를 어딜 지금 얘들은 점점 밖으로 나갈 친구들인데 어딜 민낯으로 올라가 화장하고 막 그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올리고당을 이렇게 부착을 이렇게 시켜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에 세포 표면에 갔을 때 각각의 특이적인 올리고당을 기화로 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두 가지. 그런 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단백질이 제대로 잡혔고 올리고당이 제대로 부착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들은 두 번째 목적지로 보내줘요. 그 두 번째 목적지들이 어디냐면 골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면소포체에서 골지이가 두 번째. 그 골지체로 운반이 될 때 뭐 어떤 식으로 보내줄까? 수성소낭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치 조그만 보트 같은, 페리 보트 같은 데다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그 보트에 이 수성소낭 그림을 내가 만들고 요게 바로 요, 그런 수성소낭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요게 뭐냐면 사실은 원래 그, 이 조면소포체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자기의 일부분을 이렇게 띄어가지고서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이 안에서, 조면소포체 안에서 접힘과 뭐, 당 부착이 끝난 단백질들이 여기 우글거리겠지. 그것을 그 부분을 일부러 하나 이제 자기가 이렇게 딱 스퀴즈를 해가지고 띄어내는 거죠. 그럼 이거 그 안에는 그것들이 끝난 그 단백질들이 이 안에 좀 들어있는 거죠. 그것으로 실어 보내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똑같은 막이란 말이에요. 막으로 실어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과 막끼리는 그냥 서로 융합을 시키면 되죠. 똑같은 지질이니까.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내면 이 안에 있던 내용물은 이것과 융합이 되는 순간 이 안에 내용물로 같이 그냥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성소낭을 통해가지고 수성소낭을 자기 자신의 이 막을 일부를 떼어내서 수성소낭으로 쓰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이고 또
수성 소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물질을 소포체와 골지 간에 또는 골지에서 막으로 세포막 간에 이동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골지 안에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거기서 일이 끝나면 골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수성 소낭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짜내가지고서 이거 다 끝났어 니들 이리 와. 한 코너를 이렇게 몰아낸 다음에 다 끝난 애들을 이렇게 코너로 꼭 몰아낸 다음에 놀랬지 하면서 이걸 탁 묶어서 딱 잘라버리면 이제 수성 소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성 소낭이 이제는 어디로 가? 세포막으로 가버립니다. 세포막으로 이렇게 딱 하면 뭐야 이거 완전히 절벽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네. 이게 세포막과 융합이 딱 되는 순간 이 안에 있던 내용물은 밖으로 완전히 보내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세포막에 이게 단백질이 달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처음부터 이들이 이 막에 이건 걸쳐 있으면 됩니다. 이 수송소랑 막에 이렇게 걸쳐 있던 애들은 내재성 단백질이 돼가지고 세포막에 뱅글뱅글 달려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거 역시, 여기서 지금 고민하시지 마시고, 너무 오래 보면은 다치니까 그런 건 세포생물학을 위해서 남겨놓고, 지금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일단 조면소포체에서 골지를 통해서 세포 바깥으로 가게 된다 하는 요 큰 줄기, 요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면소포체의 1차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골지체로 일단 운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잠깐 이 포커스를 다른 활면소포체라고 하는 둘 다 같은 소포체인데 근원이 같은데 이 친구들은 거기에 위보동이 부착이 안 돼 있어서 스무드하게 완전히 맴맹하기 때문에 표면이 그래서 이름을 활면 스무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기능적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원래 근원이 표정이 같았을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서로 다른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도 완전히 다르고 기능이 180도 달라져 버린 그런 소포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활면 소포체들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일단 이들은 리보솜이 표면에 부착이 되었지 않다는 사실로 미뤄봐서 우리는 이들은 바로 그 단백질들을 밖으로 보내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백질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 그럼 뭐 하냐, 애들은? 완전히 다른 거. 칼슘을 저장해놓은 한의 저장고 역할이라고. 동물세포 내에서 칼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그 칼슘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신호를 전달을.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칼슘이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움직이는 거. 이렇게 내가 움직인다는 건 근육을 수축을 통해서 전부 움직인다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의 신호가 칼슘이 세포질 안으로 팍 뿌려져야만 그것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토당토한테 계속 칼슘이 세포질 안에 있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칼슘은 보통 정상적으로 세포 안에서 이렇게 소포체 안으로 집어넣어 놓든가 아니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세포 밖으로 쫓아내놓든가 그래서 세포질 안에는 절대로 칼슘이 돌아다니는 걸 못 보게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그 칼슘이 필요할 때만 문 열어 관련 소포체에 있는 문 열어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칼슘이 쫙 빠져나와서 그 신호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는 뭐 그거 역시 재미있는 아주 디테일이지만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세포 생물학에 가서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칼슘을 그런 식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들, 지질을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지질들이 합성이 이 활면 소포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해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그 인지질 같은 것들도 원래는 전부 다 여기서 합성이 돼가지고서 어떤 경로로 해서 보내져지는 거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합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해도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방하면 일단 소포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해독.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묘한 효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물질들이 들어오는 외부에서. 이게 뭐지? 이거 좀 위험한데? 그러면 일단 바꿔놓고 보는 거예요. 그 바꿔, 이 활성을 변형시켜버리는 그 효소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그 잠재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해독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해독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굳이 우리한테 그대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이거 벤조파이린의 경우에요. 벤조파이린이라고 하는 물질은 한국말로는 벤조피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탄고기와 이 담배 연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바로 똑같이 담배 연기와 이 탄고기의 그 발암 물질의 그 주성분 벤조피렌 파이린이 요게 그대로 있 근래 원래 그대로 있어도 이런 식의 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DNA 이중결합 사이로 중간에 자기가 싹 끼어들어가기 아주 적당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 특별한 효소가 소포체 안에 있는 저면서 화면 소포체 안에 있는 효소가 CYP라고 사이토크린 P450T라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이드록실기랑 또 이것을 이제 산소 두 개가 이렇게 된 걸 이폭시이라고 접착제 같은 데 주성분인 이폭시 이것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변절시켜버린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변절시키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 극성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훨씬 더 찰싹 더 잘 붙는단 말이에요. 이 안에 염기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것을 중간에 끼워놓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얘네들이 끼어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DNA 복제를 하다가 미끄러져 이것 때문에 DNA 복제를 하다가 하고 미끄러지고 한 계단 두 계단 건너뛰고 올라가니까 중간에 빼놓고 이상하게 해서 그러면 그게 뭐지? 돌연변이 그 미끄러져 갖고 빼먹고 복제를 한 부분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유전자였다면 큰 위험한 돌연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배, 폐암, 뭐 그 다음에 탄고기, 암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 벤조피렌이 약간 이런 식으로 훨씬 변형이 돼서 훨씬 더 DNA 이중결합 사이로 더 끼어들어가기 훨씬 더 좋게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해독작용 안 한다고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얘만 없으면 얘들은 훨씬 더 이 돌연변이 바람을 유발을 시키는 그 비율을 낮췄을지도 모르지만 뭐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관에 따라서 이런 사람 같은 다세포 개체에서 각각의 다른 조직에 따라서 이 그들의 기능에 따라서 양 자체가 조면 소포체를 많이 가질 것이냐 활면 소포체를 많이 가질 것이냐 같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내 조직에서는 지질을 합성을 좀 많이 해야 돼 라고 할 때는 활면 소포체의 비율이 훨씬 그 세포에 높을 것이다. 창자에 무슨 지질을 많이 합성하게 하지? 창자 막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막을. 그러니까 지질을 많이. 뇌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꼬불꼬불꼬불 창자하고 뇌하고 사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지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특별히 그 세포 안에 활면 소포체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반면에 이 조면 소포체가 많은 단백질들은 뭐가 많을까? 조면 소포체가 많은 세포는 밖으로 내보내야 될 단백질들이 많아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안 썼나 또? 이걸 또 안 쓰고 이렇게 넘어갔지? 멈춰. 그 안에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세포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단백질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많기도 하죠. 인슐린 같은 걸 내보내야 되는 그런 그 분비세포, 인슐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 항체라는 게 사실 전부 세포 표면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항체가 밖에 딱 붙어서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항체를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전담하는 세포는 우리는 그것을 B세포, B림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림프사이트 B라고 해서. 그건 뭐 나중에 생물학 2에서 나올 전화 걸지 마. 해야 될 얘기니까. 어쨌든 요는 단백질을 그런 식으로 밖으로 많이 내보내야 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세포들은 당연히 이 조면 소포체가 비율이 더 많다라는 그 정도. 소낭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 간단히 얘기했듯이 바로 이렇게 물질 수송을 조면 세포와 골지 간에 또는 리소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세포 안에 있는 하나의 소화기관과 같은 것으로서 그 안으로 보내지는 물질들은 전부 마치 위 안에 위산을 분비하고 있어서 전부 분해를 시키듯이 그 리소솜으로 라이소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내지는 물질들은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분해가
엄청나게 산성이면서 그 내부가 그 안에 산성 가수분의 효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 리서섬으로도 많이 물질을 보내는데, 그러려면 그 여기서 이 조면소포체에서 안에서 리서섬에 보내는 그 따로 가는 전담 효소는 글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서섬 안에서 이 그 가수분해를 하는 그 전담 효소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리서섬 안에서 기능이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 수성 포낭을 통해서 이렇게 뛰어보는 월지도 그렇고. 그게 아까 보여준 그 그림이고. 그래서 이 이것이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이 막의 일부가 이렇게 약간 띄어져가지고 핀치 꼬집는다 해서 핀치 꼬집으면 이렇게 해서 띄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과 함께 독립된 하나의 작은 막이 낭이 된 주머니가 된다 해서 이것을 베시크 소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핀칭 아웃을 이렇게 처음에 이거 바라라고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라보다는 출아라고 한국말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걸 버딩 아웃을 바라라고 해야 될지 출아라고 해야 될지 그건 뭐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그 다음에 같이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렇게 할 때는 서로 막끼리 이렇게 같이 융합, 퓨전이 되면 내용물이 서로 같이 섞이게 되는 그러한 방식의 교환 방식을, 수송 방식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골지는 자, 골지는 마치 팬케이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독립제, 따로 독립되어 있는 여러 막에 여러 개의 팬케이크를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데 서로 그 하나의 팬케이크들이 서로 떨어지는 일이 없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끼리 이렇게 딱 같이 묶여있는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팬케이크 같은 그 팬케이크 한 장을 우리는 시스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작한 막체. 그런 것들이 한 이 정도. 어떤 세포에는 예를 들어서 원생 생물 같은 경우는 그 팬케이크 하나 가지고서 하나의 골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보통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한 20개 정도. 이 분비가 엄청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세포에서는 이게 한 수백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이 각각의 팬케이크 개수는 각자의 나름대로. 그래서 이 팬케이크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쪽 사이드 세포막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팬케이크 쪽을 우리는 트랜스 사이드, 트랜스시스터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핵막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조면소포체하고 훨씬 더 가까이 바로 인접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스라고. 그래서 시스 시스터나 시스 골지, 트랜스 골지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골지인데 어느 쪽, 저쪽 바깥쪽, 핵막 쪽으로, 아니죠, 세포막 쪽으로 있는 애들은 트랜스 골지, 이쪽은 시스 골지. 그럼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뭐라 그럴까? 미디아, 또는 그 시스터나 메줄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미디아 시스터나고 중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뭐 표현을 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만 알면 됐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내가 시험에 어느 쪽이 트랜스고 어느 쪽이 시스냐라고 묻지는 않을 사안이고 매우 실리한 문제가 될 테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거의 19세기에 의사 까밀로 골지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서 명명을 해서 골지체라고 한 건데, 그래서 골지, 제가 중학교 때도 생물을 배우긴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생물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뭘 배운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우리 생물 선생님의 별명이 해골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교과서에서는 이 골지를 골지 씨체라고 나와 있었어요. 골지 씨체? 뭐야, 웬 씨야 이거? 전혀 왜 이걸 골지 씨체라고 하지? 골지 씨체 하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골지라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하고 난 다음부터, 아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예의가 발라서 골지체 안 하고 좀 무서우니까 골지 선생님체, 미스터 골지체라고 했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골지 씨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최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가 발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우리 골지 시체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능이 뭐냐 하면 골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포의 우편 집중구, 무슨 소리냐? 그 우편 집중구이라는 대로 모든 물건들이 오면은 각각을 이제 무슨 Z코드로 분류를 하잖아요. 바코드로 해서 우편 번호로 분류해서 이거는 어디로 갈 거, 이건 저리로 갈 거 해서 분류한 다음에 각각에 따로 포장을 해서 보내버리죠. 골지가 그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다른 가능성이 생기는 골지로 일단 유입된 물질들은 일단 세포막하고 외부로 보내질 한 분류, 그룹. 그럼 그들은 따로 알아서 얘는 세포막으로 가야 되네요. 알았어. 이렇게 해서 보내. 따로 수송소에 세포막으로 보내주는 수송소망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겠지. 아 얘는 저기 아유 순전 상당히 깐깐한데 또 리소돔으로 가야 될 친구인데 따로 보내고 리소돔으로 보내고 얘는 뭘 왜 따라왔니 도대체. 그거하고 조면소 포체 있어야 되는 거 같이 이거하고 흘러오나고 있어요. 또 괜히 잘못 왔잖아 이거. 돌아가야지. 집에 다시 가.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세 방향으로 한쪽은 거꾸로 보내고 한쪽은 돌출해서 리소돔 한쪽은 앞방향 트랜스 쪽으로 보내고 하는 이 세 개의 기능을 동시적으로 다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방을 붙이는데 이제 훨씬 더 복잡한 여기서 아무 얘기 설명 없이 N 무슨 O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방을 붙일 때 결국 단백질에다 붙여야 되는 얘기인데 그럼 아미노산에다가 어디다 붙이겠지. 그럴 때 무작위로 절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에 얘기한 이 조면소포체에서 발생했던 그 N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는 그 과정은 아스파라진 아미노산의 아스파라진의 그 사이드 그룹에다만 여기 딱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N, 아스파라진. 거기다가 붙이어서.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여기 하이드록실기가 사이드 그룹에 있는 그 두 개의 그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시린하고 트리오닌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O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 굳이 설명,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아미노산에다가 이 당을 부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N 또는 O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O 글라이코실레이션은 훨씬 더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O 글라이코실레이션을 거쳐가지고 당을 얻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복잡한 당을 붙일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은 이제 오로지 골지 안에서만 일어나고 N 초기 단계의 이 초보적인 N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일단 처음에 조면소 포체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이 골지에서 계속적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디테일 이거 역시 세포 생물학에서 주지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생물학에서 여러분들 전혀 몰라도 되는 것이지만 단순히 혹시 궁금해? 그러면 이 정도 500원도 안 받고 난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좀 복잡한데 두 개의 모델이 이 시스터널을 통해가지고 이게 골지 안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물질이 이동되는 것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설이 있는데,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루는데, 하나는 소낭 운반 모델이라고 해서 vesicular trans 모델, 하나는 이 시스터나에서 발화하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시스터나가 성숙되는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을 나갈 때 좀 더 같이 인터랙션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끝내고.